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김대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최근 암 치료에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면역항암제가 과연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암을 치료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우리 몸의 면역이 어떻게 해서 이런 암을 비롯해서 감염,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의 침입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것을 이겨내는지에 대한 면역 전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면역 세포는 사실 대부분 이 골수라는 이 장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골수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큰 뼈, 엉덩이 뼈나 척추뼈와 같은 커다란 뼈에 속에 빈 공간에 들어가 있는 혈액인데 이 혈액 안에서 각종 혈액세포들을 만들게 되죠. 근데 그 혈액세포 중에서 우리가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림프구라는 것과 NK세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림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림프구라는 것은요, 우리 몸의 면역을 총 지휘하는 하나의 지휘 총사령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림프구가 처음에 골수에 만들어질 때는 영어로는 virgi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처녀라는 걸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그 림프구가 막 태어났을 때, 림프구가 막 만들어졌을 때 처음 상태이고 아직 어떤 특정한 기능을 부여받지는 못한 그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수에서 만들어진 처녀 T 림프구가 혈액 속을 흘러다니다가 이 가슴 흉골이라는 장기가 있어요. 갈비뼈와 등뼈를 연결해주는 이 흉골이라는 그런 장기가 있는데 그 흉골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가슴샘이라는 면역기관이 있습니다. 이 가슴샘에 들어가서 이 처녀 T 림프구는 우리 몸에 맞는 면역세포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이 가슴샘에서 하게 되는 이제 주된 역할은 첫째는 우리 몸이랑 반응할 수 있는 즉 우리 몸의 정상적인 조직이랑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면역을 가지는 그런 T 세포는 전부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다른 면역이랑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과 반응을 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T 세포는 선택적으로 육성을 시켜서 그 숫자를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슴샘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는요, T 림프구는 사실 우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어느 정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 내부에서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반응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소리냐?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이나 균, 바이러스 같은 것이 만약에 100만 종이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들이 10만 종이다. 그러면 합쳐서 110만 종 모두에 대한 것을 반응을 할수 있는 아주 다양한 T 림프구들을 골수에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은 T 림프구에서 주로 면역을 담당을 하는 T 세포 수용체라는 것을 만들어낼 때에 아주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 종류의 수용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림프구 중에서는 우리 몸이랑 반응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이런 우리 몸이랑 반응하는 것들이 혈액 속을 흘러다니면 큰일 나겠죠. 우리 몸이랑 반응하는 것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는 식으로 선택을 하고 또 외부에 있는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나쁜 균이나 바이러스 이러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하고는 이제 좀 조금 더잘 반응을 할수 있게끔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첫 번째 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육을 마친 세포들이 이와 같이 T세포는 약세 가지 정도의 이러한 그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 영어로는 이제 헬퍼 T 셀 그래서 TH 그렇게 보통 표시를 하는데요. 이것을
조력 T세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살해 T세포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킬러라고 해가지고 T세포 중에서 주로 어떤 면역에 감염이 된 세포들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킬러 T세포, 살해 T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림프구 말고 정상적으로 림프구 중에서는 이렇게 B림프구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력 T세포, 그리고 살해 T세포, B림프구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림프구로 우리가 그것이 이제 분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각각 하는 기능들이 조금씩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MHC라는 단백입니다. 영어로는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라고 해서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MHC1, 1번 형태가 있고 MHC2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MH1이라는 것은요, 이 세포 표면에서 이렇게 마치 창과 같은 모양으로 발현을 해서 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나 만들어내는 물질들을 이 표면에다가 제시를 해주면은 아 이거는 이건 나한테서 온 거구나 라는 거를 표시해 주는 즉 자기와 자기가 아닌 비자기를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MHC1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MHC2는 주로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을 이 세포 안에서 분해를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데 이 MHC2에 가서 달라붙어 있는 물질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파괴해야 되는 그 공격해야 되는 대상의 특성을 나타낸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가지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지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이 세포에 감염된 즉 균이나 바이러스들을 분해해서 그 성분 중에 일부를 이 가지세포가 이 표면에다가 이렇게 제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만약에 어떤 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균들을 파괴를 해서 이 가지세포가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이제 노출을 시키면은 이 노출을 시킨 거를 T림프구가 인식을 하고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면역 반응이 이렇게 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지세포입니다. 또 대식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식세포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 또는 내부에서 생긴 나쁜 물질들을 전부 다 잡아먹어서 이 안에서 다 분해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세포와 대식세포는 두 개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서 기능을 하는데, 이를테면은 대식세포가 외부에서 들어온 균이나 바이러스들을 집어먹어서 파괴를 하면은요, 그 파괴한 물질들을 가지고서 가지세포가 이렇게 그 물질들의 일부를 이 가지 끝에다가 매달아서 이런 면역세포들이 인식을 하기에 아주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가지세포입니다. 자, 만약에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균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식세포가 이제 파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식세포가 파괴를 해서 만들어낸 물질이 가지세포 끝에 이제 달려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조력 T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조력 T세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수용체를 영어로는 TCR, T세포 수용체, T-cell receptor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T세포 수용체가 이제 이 물질과 딱 들어맞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가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백만 종, 수천만 종의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력 T세포 중에서 바로 지금 들어와 있는 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반응을 할수 있는 그런 T세포가 딱 맞는 게 나타나면은
이 순간 이 조혈력 T세포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분열을 하기 시작을 해서 보통 한 두세 시간 정도 되면은 보통 만 배까지도 증식하고 성장해서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 조혈력 T세포가 그 다음 단계의 면역작용을 총괄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그래서 이것이 모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조혈력 T세포가 하는 일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조혈력 T세포가 이 옆에 있는 살해 T세포를 자극을 해서 살해 T세포가 이렇게 감염된 이런 세포들, 감염된 바이러스들을 직접적으로 파괴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때 이 자극을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사이토카인 또는 시토카인 이렇게 부르는 물질들이고요. 또이 시토카인의 역할을 통해서 옆에 있는 이 비림프구라는 것도 자극하는데 이 비림프구는 주로 하는 역할이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 T세포에 해당하는 짝꿍이 되는 비림프구들을 자극을 해서 그 림프구에서부터 여러 가지 항체들, 많은 양의 항체를 동시에 다량으로 만들어내게 해서 이러한 균이나 바이러스들을 공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력 T세포, 그리고 이 조력 T세포가 자극을 하게끔 만드는 대식세포와 가지세포, 그리고 조력 T세포가 자극을 해서 활성화되는 살해 T림프구, 그리고 비림프구는 각각 살해 T림프구는 세포성 면역, 그리고 비림프구는 주로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항체가 녹아있는 것이 체액이다. 그래서 체액성 면역, 이두 개의 큰 축을 이 조직 림프구가 이제 자극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세포가 있습니다. NK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NK세포는 사실 기원상으로는 이러한 림프구와 비슷한 세포입니다. 그런데 그거가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이 NK세포는 현재 주로 암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 이암 치료에 NK세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NK세포는 앞서 말씀드리는 이 수용체라는 것이 없습니다. 즉,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지 않고 조금만 이 세포가 이상하다. 면역적으로 봤을 때이 세포는 감염이 된것 같다. 조금 이상한 상태인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파괴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우리 면역 체계를 이해하시는 것이 앞으로 말씀드리는 그러한 전체적인 면역 치료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면역 체계에서 있어서 중요한 세포는 이 림프구와 그다음에 NK세포, 림프구에는 T림프구와 B림프구가 있는데 모두 다 골수에서부터 처음에 만들어집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진 이 림프구들은 특히 이 림프구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다양성을 가진, 아직까지는 면역적으로는 성숙이 안된 상태로 나와 있다가 이것이 이 흉골이라고 해서 우리 가슴 뼈 뒤쪽에 가서 있는 가슴샘이라는 데서 이제 교육을 받아서 자기 몸과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면역성을 가지는 림프구는 제거가 돼버리고 외부에서 오는 이런 침범과 우리가 반응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림프구들은 전부 선택적으로 또 증식이 돼서 나가게 되는데 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각각 조력 T 림프구, 살해 T 림프구, 그리고 B 림프구 이런 것들로 이제 성숙해서 나오게 됩니다. 조력 T 림프구는 만약에 외부에서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대식세포라는 세포가 처음에 잡아먹어서 분해를 하고 그 분해한 찌꺼기를 가지세포가 섭취를 해서 가지세포가 이렇게 세포 끝에 있는 가지에다가 주렁주렁 매달게 되면은 이 조력 T세포는 이 껍데기의 흔적, 이 작은 조각들을 이 세포 표면에 있는 T세포 수용체, TCR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데 이거와
딱 맞는 그런 반응을 할수 있는 T림프구만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활성화돼서 이 T림프구가 급격히 증식을 하면은 이 T림프구는 옆에 있는 사레 T림프구를 자극을 해서 이 사레 T림프구가 바이러스나 균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돼서 이것이 세포 면역 체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B림프구를 자극을 해서 B림프구에서는 이와 같은 균이나 바이러스와 직접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드는 그런 세포인데 이것을 항체를 만들도록 계속 자극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항체를 만드는데 이 항체가 주로 체액이라고 해서 체액 속에 우리 몸의 액체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러한 세포의 표면에 있는 특정한 수용체에 의해서 이러한 면역 반응이 유발되는 게 아니라 이 세포가 조금 이상하다, 비실비실하다, 암세포 같다, 감염된 세포라서 정상이 아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수용체와 수용체 사이를 반응 없이도 파괴해버릴 수 있는 그런 세포가 NK세포고 그래서 NK세포가 면역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이 세포 표면에 MHC,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라고 해서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그러한 세포 표면에 모든 세포에는 돌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1번 유형은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그런 유형이고 2번 MHC라는 것은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 있을 때그 세포가 그것을 분해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이러한 물질이 침범을 했으니까 면역적으로 빨리 이러한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면역을 가동을 시켜라 라고 지시를 하는 그런 중요한 두 개의 수용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리고 고형암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